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5월 7일에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거의 한 7개월 정도 되셨네요, 이제. 네. 좀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하시고 아프신 거는 심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조금 아팠지, 그 다음에 괜찮더라고요. 아픈 게 어느 정도까지 가시던가요? 그게 처음에 한 두 달 정도? 그 두 달 정도? 네. 성관계는 언제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요. 한 달 지나서? 네. 수술하고 한 달 있다가 쓰셨던 거네요. 네. 길이랑 두께를 보니까 많이 좋아지긴 하셨어요. 보면은 수술 전에 쟀던 게 8.5cm였는데 수술 직후에 쟀던 게 9.5cm까지 갔었거든요. 그랬다 지금 한 9cm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연습을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내가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이즈가 나쁘진 않으신데. 원래 내경색이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약 먹고 있으니까요. 성욕이나 이런 건 어떠세요? 마음은 있어도 안 되니까 그게 그래도 수술한 건데. 지금도 성욕은 괜찮으세요? 네. 하실 때 다른 다른 불편함은 없으셨고? 다른 불편함은 없어요. 뭐 파트너가 알아챈다거나 뭐 그랬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것은 내가 파트너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야기하셨어요? 네, 미리 얘기했지. 그건 괜찮더라고요. 파트너가 불편해하거나 하진 않고?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 써보시니까 가장 가장 불편한 점? 불편한 점 모르겠더라고요, 별로. 불편한 건 모르시고. 네. 그리고 이게 파트너한테 말 안 하면 모를 정도예요. 다른 여자분한테 한번 한 적이 있거든. 말 않고 했을 때 모르더라고요. 그지, 모르지. 네. 보통은 잘 몰라요. 써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활력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좀? 좀 자신감이 있고, 전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술도 받으셔야 됐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네, 하시기 잘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아는 사람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돈 있으면 자기도 하겠다고 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충분히 잘 쓰시겠어요, 이제? 네, 괜찮으니까요. 큰 불편함도 없고, 그냥 괜찮아요. 만족해요. 이게 몸에 들어와 있다는, 뭐, 이게 이식이 돼 있다는 느낌은 드세요? 어떠세요?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도 없어요. 처음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던가요? 두 달, 석 달, 그게. 두세 달? 네. 길게 가신다. 보통은 2, 3주면은 없다고 하시던데. 두세 달, 그게 밑에가 이렇게 걸리더라고. 수유지가, 이게 안정을 다 하니까 좀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 올라가고 안 걸려요. 그러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지금 고환이 하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또 나중에 사고로 없어진 게 아니고 선천적으로 없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하고 달리 이제 주머니, 음낭이, 음낭 피부 가죽이 이제 한쪽만 발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고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펌프가 왼쪽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왼쪽은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오른쪽 공간에 어딘가에 잦아서 들어가야 돼요. 원래 보통 사람들은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에 중간에 들어간다면 선생님은 방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흉이 지니까, 이게 흉터가 지니까 잘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덜한 거죠. 옛날에 딱딱할 때는 안 움직이니까 앉으면 마치고 이랬던 거예요. 맞아요. 마치고. 근데 부드러워지면 이제 그게 조정이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지금 만져보면 상태는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예. 요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는 한 1년 뒤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죠. 예. 댁이 좀 가깝진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밖으로 안내 드릴게요. 수고하세요. 예.